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악 기초 이론인 조표와 임시표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표의 종류인 샵과 플랫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샵은 올림표, 플랫은 내림표라고 합니다. 샵이 붙은 음표는 반음을 올려서 연주해야 하고 플랫이 붙은 음표는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보를 볼 때 어떤 경우를 조표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임시표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표란 음악, 악보에서 각, 조, 키를 나타내는 표라고 합니다. 보통 조표는 악보를 볼 때 맨 앞부분에 있는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위치해 있답니다. 이어서 임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표란 음악 악보에서 연주 중 어떤 음을 임시로 반음 올리거나 내리거나 제자리를 지키며 음 높낮이에 일시적으로 변화를 줄 때 사용하는 표 기호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붙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표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음표에 임시표가 붙은 경우 그 마디에서 임시표가 붙었던 음표와 동일한 음표가 다시 나올 때 똑같이 그 임시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표에는 샵과 플랫 이외에 내추럴표, 제자리표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조표나 임시표가 붙었던 음표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조표로 파에 샵이 붙어 있는데 악보 중간 파 앞에 내추럴표가 붙어 있다면 파 샵을 연주하는 게 아닌 그냥 일반 하얀 건반 파를 연주해 주면 되고 한마디에 임시표로 C에 플랫이 붙어 있었는데 다음에 나오는 C 음표에 내추럴표가 붙어 있다면 C 플랫이 아닌 하얀 건반 C를 눌러주면 된답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